자, 오늘은 3강입니다. 조셉 바이블 문법과 리딩 3강 부사편입니다. 부사 첫 번째 시간인데 형용사 수식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지?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 형용사.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어? 1차 형용사가 있고. 아, 형용사의 정의를 말해야지. 명사의? 명사의 친구입니다. 친구지. 그래서 명사의 모와 모, 형태와 용모. 용모. 수식하는 말해서 사. 그렇지? 형용사. 이게 원어 이제 개념적 정의가 있어야 되겠지. 어, 그래서 뭐가 있어? 1차 형용사랑 2차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1차 형용사의 종류에는? 1차 형용사의 종류에는 관사, 소유 형용사, 그리고 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법칙이 있지? 법칙이요? 어. 네. 관소수 택? 일. 그치, 택일이지. 네. 그 다음에 뭘 붙여, 그 다음에? 원형 형용사를 붙이는 형용사.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명사가 오지. 네. 그치, 잘했어. 아주 똑똑해요. 예문 다 외워야 돼. 네. 어. 3번에서 배울 품사는 드디어 부사다. 부사. 부사인데 부사가 뭐냐?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부과하는 조사다. 자, 어디다가 ly를 붙인다? 형용사에. 그렇지.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게 그 부사의 특징이야. 그러면은 부사를 외우면은 형용사까지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 부사를 하나 외울 때, 아, 우린 두 가지 품사를 외운다. 이해가 돼? 네. 자, 그래서 뭘 꾸며준다고? 동사나? 형용사. 형용사. 명사의 친구가 뭐였어? 형용사요. 그렇지. 그럼 형용사의 친구가 부사야. 네. 됐어? 네. 이제부터 헷갈리면 안 돼? 네. 명사의 친구 누구라고? 형용사요. 그렇지. 형용사의 친구는? 부사. 그렇지. 이 부사는 어디 주로 다닐까? 형용사 앞뒤에. 그렇지. 근데 앞에 와, 앞에. 네. 어, 형용사 앞에 온다고 보면 돼. 뒤에도 오긴 와. 근데 원형 형용사 앞에서 사용한다. 네. 원형 형용사 우리 2차 형용사 배웠지? 네. 어, 그 앞에서 쓰는 거야. 자, 이거 표를 보자. 네. 1차 형용사 쓰지? 네. 종류가 뭐 있어? 관소수. 관소수. 그 다음에 뭐 써줘? 2차 형용사 쓰지? 네. 그 다음에 뭐 써? 명사를 쓰지. 근데 2차 형용사 앞에 이렇게 관소수 1차. 네. 2차는 예쁜 좋은 이렇게 원형 형용사. 네. 요따가 형용사 플러스 ly 이 부사를 쓰는 거야. 위치야 얘가. 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영어는 그 단어의 생김새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고 그 품사가 뭔지를 보는 거야. 위치를. 영어는 위치가 중요해.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아는 게 영어 리딩 하는 데 핵심이야. 네. 구조를 알고 내가 그것이 많이 습관화 되면은 나중에 입으로 나오는 거야. 네. 많이 말해 보면. 네, 네. 그치? 네. 그 법칙이 항상 유지돼야 돼. 이 위치 가운데 우리는 그 품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자, my perfectly beautiful book. My perfectly beautiful book. 아까 그 단어에서 확장되는 거 계속. 네. 그지? My beautiful book이었잖아. 네. 근데 원형 형용사 앞에 쓰이지. 네. 형용사다 ly 붙여서. 네. 그게 뭐라고? 부사. 부사. 나의 완벽하게. 해석은 뭐뭐 하게로 돼. 뭐뭐 하게. 뭐뭐 하게. 뭐뭐 하게 아름다운 책, 그렇지? 네. 나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책.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거지. 네. 어, 아름다운을 꾸며주는 거야. 네. 완벽하게로 이해가 돼? 네. 확장이야, 확장. 네. 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책. My really beautiful wife. Really. 나의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아내. 아내. 그렇지? 확장이 되는 거야. 이게 명사 하나를 형용사를 꾸며줬지. 네. 나는 부사로 또 꾸며주는 거야. 아, 이해 돼? 네. 근데 얘네를 다 따져보면 얘는 형용사야. 네. 다 따지면은 명사야. 그냥. 아, 네. 이해가 되지? 네. 요하고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 그렇구나. 완전 대박이지? 어, 네.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나오는 거야. 명사에 또 그냥 명사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형용사 꾸며주고 부사를 꾸며주고.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근데 그 요 구조만 알면은 어렵지 않단 얘기지. 어, 이렇게 가르치면 대박이야, 진짜. 진짜 대박이네요. Especially godly woman. Especially godly woman. 어, 뭐야? 해석해봐. 특별한. 어떤 애지? 어떤? 아, 어떤 특별한. 특별한 하면 안 돼. ly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은 하게야. 어. 어떤 특별하게. Godly가 붙지. 경건한. 아,
어떤 특별하게 경건한 여자. 그렇지. A specially godly woman. A specially godly woman. 그렇지. 다 외워야 돼. 네. A specially godly woman. A specially godly woman. A definitely bad plan. A definitely Definitely. definitely 뭐야? bad plan. 분명하게야. Definitely. Definitely. 왜 definitely bad plan이니까 사람이 한 계획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계획만 완벽해. 확실하게 나쁜 계획이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희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선할 수가 없어. 모든 인간의 계획은 악해. 다 하나님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A definitely bad plan. Definitely bad plan.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니면 확실히, 분명히 이렇게 될수 있겠지? 나쁜 계획이다. The really shameful symbol. The really shameful symbol. 뭐야? 그 정말로 정말로 shameful. 아까 했지? shameful. 원형 우리 현우 할때 shameful.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symbol, symbol. 상징이지. 그냥 여기서 보고 아 은혜롭다, 아, 뭔가 지식이 더해져요 하고 가면 안 돼. 너가 너걸 만들어야 돼. 자꾸 소리 내면서 네 거를 읽고 내거화 시켜야 돼. The really shameful symbol. Really shameful symbol. 그 정말로 수치스러운 상징. 그렇지. 이제 문장에서 쓸수 있겠지, 그지? God has the perfectly beautiful plan. God has the perfectly beautiful plan.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뭐를? Perfectly. 완벽한 완벽한, 계. 완벽하게 아름다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이해가 되지? 이렇게 문장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를 꾸며주고, 부사를 꾸며주고. 그렇게 쓸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고 아름다운, 완벽하게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지?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해.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눈으로 볼 때, 아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한 거야. 왜?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돼? I heard a very passionate speech. I heard a very passionate speech. 그렇지. 나는 들었다지. 나는 들었다. 뭐를? Very passionate speech. 이제 very만 예외야. 아까 전에 형용사 플러스 ly 부사가 온다고 했잖아. very는 여기 올수 있어. very, ly가 안 붙었어. 얘는 자체적으로 부사야. Very 매우 매우 passionate 뭐야? 열정적인 그렇지. 연설. 그렇지. 열정적인 연설을 들었다.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세 명의 선사니까 세 개로 하자. 세 개의 완벽한 세 개의 totally 토탈리 완전히 완전히 totally 완전한이지. totally 완전한 아름 완전히 아름다운 그렇지. 완전하게 아름다운 해도 되고 완전히 해도 되지.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렇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문장에서 확정되는 거야. 새 완전히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타났다.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그렇지. The apostles faced a very serious situation. The apostles Apostles, faced faced a very serious situation. situation. 뭐야? 그 사도들이야? Apostles. 그 사도들 face 직면했다. 직면했다. 뭐를? 매우 매우 serious 심각한 serious. 매우 심각한 situation 상황. 상황을 심각하게 하면 뭐야? seriously겠지? seriously. serious 아 심각하게 serious 우리가 이것만 외우면 안 돼. 같이 외워야 돼. seriously. 형용사 플러스 ly니까. 부사의 특징. 이거 돼? Jesus healed the extremely sick girl. Jesus healed us Extremely. extremely sick girl. Extremely. extremely. 뭐야? 극단적으로지? 극도로야, 극도로. 극도로. 여기 나오는 부사는 다 외워야 돼. 그지? 그러면 형용사까지 같이 외우는 거잖아. 네. 극단적인. 극단적인. Extreme sports. 들어봤지? extreme sports. 네.
극단적인 스포츠잖아. 익스트림 잡, 극단적인 직업 이렇게. 그 프로그램 있더라고 그렇게. 그럼 LY 붙이면 극단적 이게 극도로. 극도로 극도로 아픈 소녀. 극도로 아픈 소녀 예수님은 누굴 고쳤다? 극도로 아픈 소녀 그렇지, 고쳤다. The definitely evil devil paralyzed Adam in Eve's minds. 그래서 확장되는 거야. 누가? 너 어떻게, 어떤 악이 마귀래? Definitely. definitely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 악한. 확실하게 악한 는. 마귀 가 해도 되고. 마귀가 Paralyzed. paralyzed 마비시켰다. 마비시켰다 Adam and Eve's minds. Adam and Eve's mind 자, 정리하자. 자, 부사는 문장에서 형용사에다가 뭘 붙인 거다? ly 붙여서 얻다가 수식해. 형용사 앞에서. 그렇지? 베리도 가능하다고 했어. 예쁜, 잘생긴, 신실함, 귀여운, 이거는 니은으로 끝나는 2차 형용사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오는 거야. 뭐, 허블락이 아름다운 계획, 억수로 예쁜 여자, 허블락이 나쁜 사람, 억수로 악한 남자. 됐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랑 이거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 이거는. 부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니까. 그치? 위에 사용 예시와 같이 부사, 형용사, 명사의 조합은 우리나라 어순과 동일하다. 됐어? 위치는 항상 형용사 앞에 쓰임을 기억하자. 품사는 뭐로 결정된다고 했어? 위치 위치로 결정된다니까. 자, 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채. My. My totally 그렇게 해도 돼. beautiful 완벽하게니까 perfectly. that my perfectly perfectly beautiful beautiful book. book 됐지? 나의 정말로. M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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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beautiful wife beautiful wife. beautiful wife 이거 해버렸네? 뭐야 이거? 잘못됐어? specially godly woman 뭐야? 어떤 특별하게 독실한 그렇지, 독실한. 여자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알지? 이거 왜 이래? 잘못된데 뭔가? A definitely bad plan. definitely bad plan 어떤 뭐였지? definitely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쁜 계획. 그렇지. 아, 이런. 자, NG야, NG. 그냥 가. The really shameful symbol. 그 정말로 shameful. shameful symbol 상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상징 그치. 이거 내가 다시 바꿔서 보내줄게, 이거는. God has the perfectly beautiful plan. God has the perfectly beautiful plan 하나님은 가졌다 뭐를? 완벽하게 아름다운 계획 그렇지. 원래 그 이걸로 하고 바로 해야 돼. 한글로 읽고 할수 있어야 돼. I I heard a very passionate speech. heard a very passionate speech. 나는 들었다 뭐를? 매우 열정적인 연설을. 그렇지. 열정적인 연설 들었지. 자, 그러면은 자, 세 명의 완벽하게 세 명의 완전하게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타났다. three 완전하게, totally totally appear 아름다운 beautiful 천사들, angels angels 나타났다. appeared 그렇지.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three totally beautiful angels appeared 자, 사도들은 직면했다. apart The apostles the apostles 직면했다. Faced. faced 그 심각한,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very serious Serious. situation 그렇지. The apostles faced the very serious situation. 시작. the apostles faced the very serious situation 그렇지. 자, 예수님은 고치셨다. the Jesus 더는 안 붙여, 예수님한테는. Jesus 고치셨다 자체로 특별하셔. 예수님은 더안 붙여도, 알지? Jesus Jesus 고치셨다. 동상사 먼저 나오지? 고치셨다 Healed. healed 어떤 극도로 아픈 소녀를. 극도 뭐지? Extremely 이스트 아어 extremely 아픈 소녀. sick
girl. 그렇지. Jesus healed the extremely sick girl. Jesus healed an extremely sick girl. 보면 알 것 같지, 그렇지? 네. 근데 하면 안 되지. 네.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 확실하게 악한 마귀. 확실하게 악한 마귀. 아, 분명하게. Definitely. Definitely. 더. 마귀는 특별하지, 그렇지? 더. 네. Definitely 악한. Evil. Devil. 한 번 더 시작. The definitely evil devil. The definitely evil devil. 마비시켰다. Paralyzed. Paralyzed. 그치? 누구의 마음을? Adam and Eve's minds. 한 번 더. The definitely evil devil. The definitely evil devil.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싹 다 외울 수 있도록. 네. 자, 다음 4강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